삼성 NX300의 와이파이 기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와이파이 모드로 놓게 되면은 6개의 아이콘이 등장을 하고요. 각기 다양한 모바일 기기와의 연동들을 지원합니다. 일단 리모트 뷰파인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이파이를 통해서 두 기기 간 연결을 이용해주면 되고요. NX300의 AP를 선택을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편리한데, 과거에는 이제 별도의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나눠져 있었던 부분들하고 달리 스마트 카메라 앱스 한 개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이용을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어서 좀 편리해졌습니다. 지금 이제 원격으로 스마트폰에서 NX300의 촬영을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고요. 스마트폰에서 촬영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원격 촬영의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앞선 1세대 스마트 카메라도 있었던 기능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 저장 기능인데요. 이것도 잠시 뒤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메일로 사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용하고자 있는 곳에서 와이파이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하는 기능이고요. 미리 연결을 해놨지만 패스워드를 입력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터치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역시 이런 문자를 이용하는데 확실히 편리합니다. 방금 찍은 사진을 한번 보내볼까요? 전송 속도는 와이파이 이용 망의 속도에 따라서 약간 다르겠지만 크게 느리거나 그런 불편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른 와이파이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셜 앤 클라우드인데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다양한 피카사, 이런 스카이드라이브 같은 SNS 서비스와의 연동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페이스북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입해서 해당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릴 수도 있고요. 뭐 이외에 다양한 네 가지 SNS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을 했지만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타의 좀 비주류 SNS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연동해서 무한한 확장성으로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셔 플레이인데요. 오셔 플레이는 오셔 플레이의 웹 스토리지에 사진을 보낼 수도 있는 기능이고, 주변 기기와 연동은 DLNA를 지원하는 스마트 기기들과 그 기기들과 무선으로 연동해서 사진 또는 동영상을 보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PC를 통해서 사진을 감상한다던가 HDMI 케이블을 카메라와 연결을 해서 유선망에서 보통 많이 이용을 했는데, 워셔 플레이의 주변 기기는 무선 통신으로 TV 또는 디스플레이 또는 오디오들과 송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서는 DLNA 대응 기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능은 이용할 수 없겠고요. 웹 스토리지로 사진을 보내는 것 또한 부분은 오셔 플레이에 미리 닷컴에 가입을 해주셔야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